네, 전거래일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나란히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국내 증시 역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양시장 모두 1%대 오름세 지켜주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2시 구간 코스피 시장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차트 분봉 차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현재까지 상승 탄력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재 229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장 초반부터 2290선에서 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탄력을 줄이면서 오전장에는 2270선까지 밀려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등락폭이 좀 커서 불안했던 오전장을 뒤로 하고 현재는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현재 2290선을 회복하면서 1.1% 가까이 상승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전 오후에 포지션을 바꾼 외국인과 기관인데요. 네, 외국인과 기관이 장 초반에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현재는 순 매수로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외국인이 1,060억 가까이 사고 있고요. 기관이 이어서 120억 순 매수 포지션 지키고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이 장 초반에 순 사자였는데요. 현재는 팔자로 매도로 바꿨습니다. 개인이 현재 1,198억 가까이 가장 큰 폭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락하고 있는 업종 살펴볼 텐데요. 오늘 전기가스 업종과 건설 섹터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통 섹터가 0.1% 가까이 내림세 연출되고 있는데요. 오늘 3분기 실적 부진한 여파로 호텔 신뢰가 급락하면서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험 섹터가 0.74% 가까이 내림세 보이고 있고요. 또 운수 창구 업종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이 완전 자본 잠식 우려에 급락하면서 0.6% 가까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 업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전기전자 업종과 서비스 섹터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먼저 삼성전자가 오늘 강하게 상승하면서 전기전자 섹터 2.5%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가 애플 실적 호조에 오늘 나란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서비스 섹터가 2%대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또 제조업종과 섬유회복 업종이 나란히 1%대 상승세 만들고 있습니다. 또 철강금속 업종이 현재까지 0.8% 가까이 상승으로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주 볼 텐데요. 전거래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삼성전자가 현재 4%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59,800원으로 6만 전자까지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어서 SK하이닉스는 현재 약보합권 구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83,100원으로 현재 0.2% 안팎의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주 보겠습니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은 한개 악재가 나왔는데요. 일부 가정용 에너지 저장 장치 일부 제품에서 화재 위험이 발견되면서 리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런 소식에 현재 부합권에서 약보합권 구간 등락 반복하고 있고요. 반대로 삼성 SDI와 LG 화학은 나란히 상승세 지켜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현재 구간 73만 7천 원으로 1.4% 안팎의 상승 탄력 보이고 있고요. 또 오늘 3분기 실적 기대감 받으면서 LG 화학이 0.8% 가까이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61만 9천 원에 주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이오주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1% 안팎의 소폭 상승분 지키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87만 8천 원으로 소폭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래쪽에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조금 더 상승 탄력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2.4%로 현재 19만 2천 원에 주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 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기아 나란히 내림세 연출되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16만 3천 원으로 현재까지 0.6%로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아가 현재 약보합이고요. 6만 6천 원으로 0.3%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터넷주 오늘 나란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네이버가 현재 구간 5.94%로 약 6%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현재 주가 16만 9,500원 기록하고 있고요. 또 카카오가 11거래일 만에 5만 원선 터치했습니다. 현재 구간 5만 300원으로 3.2% 가까이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특징주 보겠습니다. 오늘 원전주들이 약세로 전환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수원이 폴란드 신규 원전 수주 경쟁에서 밀려난 여파인데요. 폴란드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에게 1단계 신규 원전 사업 기회를 내주면서 오늘 국내 원전 관련주들도 실망감을 안고 있습니다. 이번 원전 사업은 약 57조 원 규모로 한수원의 입찰 기대감이 컸었는데요. 이번에 웨스팅하우스의 견제에 이어서 사업권까지 뺏기면서 원전주들이 오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3% 가까이
낙폭을 키우고 있고요. 이어서 한전 기술이 5.2% 가까이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우진 역시 2.7% 하락으로 8,29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또 코스닥 쪽에서 BHI와 보성파워텍까지 동반으로 2%대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약품 보겠습니다. 네, 현대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치매치료제 디만틴정의 고용량 품목 판매를 허가받았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현재 11% 가까이 급등세 보이고 있는데요. 네, 20mg으로 추가 용량 제품이 판매가 허용되면서 오늘장 관심받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4,960원으로 11% 가까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지수 현재까지 1.05% 상승이고요. 포인트로는 7.2포인트 올랐습니다. 현재 구간 694.83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체크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갭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부터 1%대 이렇게 갭 만들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690선 중반부에서 네, 좋은 흐름 만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오전 중에 잠깐 탄력을 줄이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만들더니 현재 구간은 690선을 회복해줬고요. 현재는 1.03% 가까이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체크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 포지션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현재는 기관이 매도 물량을 줄이면서 순매수로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기관이 1억 가까이 순매수하고 있고요. 반대로 개인이 170억 가까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 홀로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86억 가까이 순매도 포지션 지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체로 상승하는 분위기인데요. 먼저 2차전지주 소재주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세 종목 모두 다소 잠잠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에코프로비엠이 0.5%대 상승입니다. 현재 구간 11만 5천원으로 네,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이어서 LNF가 오늘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0.2% 안팎의 약보합이고요. 현재 구간 22만 3,8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코프로도 역시 상승 탄력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14만 1,500원으로 0.6% 가까이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약바이오즈 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동반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7%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현재 구간 6만 9,300원의 주가 형성하고 있고요. 이어서 셀트리온 제약이 1.6%대 상승입니다. 현재 구간 6만 7,4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HLB는 장중에 약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상승으로 전환된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 0.2%대 오름세 만들고 있고요. 현재 4만 50원의 주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게임주 보겠습니다. 오늘 카카오게임즈 쪽으로 외국인들 매도 물량 크게 들어오고 있지만 상승 탄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3만 9,600원으로 2%대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펄어비스가 1.4%대 상승입니다. 현재 구간 4만 1,400원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특징주 보겠습니다. 먼저 제세동기 관련주들 오늘장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이태원에 10만여 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대규모 압사 사고가 있었죠. 네, 이렇게 사고 현장에서는 일반인들도 길거리에서 CPR 구조 작업에 동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압사 사고를 계기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제세동기 관련 종목들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메디아나가 6.8%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메가ICS와 CU메디칼도 장 초반에 강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나란히 음봉으로 소폭을 네, 탄력을 줄이고 있는 모습은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어서 또 음압차 관련주인 GH 신소재와 오텍까지도 급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GH 신소재가 19% 가까이 상승하면서 현재 구간 4,325원에 주가 형성하고 있고요. 이어서 오텍 역시 13% 가까이 나란히 상승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무 기술이 오늘 부각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레드햇과 군사 임무용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오픈소스 솔루션 기업인 레드햇과 또 나무 기술이 협업했던 사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나무 기술이 12% 가까이 상승 탄력 보이고 있고요. 현재 구간 1,900원 가까이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시 구간 시황 전해드렸습니다.